매일 실시간으로 정보가 쏟아지는 정보 홍수의 시대. 과연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걸 믿어야 할지 구별해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은 이 디지털 정보 홍수 속에서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뛰어난 연설가로도 유명한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That's what you did. You answered people's hopes. And because of you, by almost every measure, America is a better, stronger place than it was when we started. 네, 이 고별 연설 역시 감동으로 남아있죠. 자, 그렇다면 이 연설도 혹시 보셨나요? How about this? Simply,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보고도 믿기지 않는 발언. 좀 더 들어볼까요? You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At least not in a public address. But someone else would. Someone. Jordan Peele. 와, 놀랍죠. 사실 이건 영화 감독 조던 필이 만든 가짜 오바마 영상. 조던 필 감독 그죠? Get Out. 맞아요. 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 영상을 보고 가짜 오바마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실제로 돌아다니면은 저 같으면 믿을 것 같아요. 믿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뭐 믿지? 나이 드는 사람 믿지? 가짜 뉴스라는 걸 그걸 뭐 구분이 안 되는데.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뭐 정확히 똑같은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목소리 차이가 있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믿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 영상은 딥페이크 기술로 탄생된 영상입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에 페이크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영상 속의 한 인물을 다른 사람으로 합성하는 기술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미지라든지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그 기술이 점차 세밀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밀화됨에 따라서 과연 어떤 것이 진짜인지 구별해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특히 모바일과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제어장치 없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허위 정보의 확산과 재생산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 사회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죠.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의 뉴스 신뢰도는 이미 추락한 지 오래. 중립을 지키지 않는 보도나 잘못된 정보 전달 등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들도 많습니다. 특히 재난이나 대선 등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는 크고 작은 허위 정보가 어김없이 등장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이 점점 번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형의 의혹이 있다.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넘쳐나는 허위 정보에 청와대는 강력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이유는 뭘까요? 2016년에 미국 대선 당시에 이 소위 가짜 뉴스 허위 정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요. 실제 이제 클릭을 유도해서 광고를 붙여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한동안 존재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재가공해가지고 유포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 이후 혐한을 부추기는 일본발의 허위 정보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본 내에서 스스로 정당성을 찾기 위해 만든 허위 정보까지 가세하는 상황입니다. 도지 조선인지 이런 데 잡아 들어가도 뭐지 됐을 것 같아. 내가 나갔다. 일본인과 한국어 통일주시대. 그런 뭐지야? 그래 주시마쇼. 그래 그래 주시마쇼. 일본인과 한국어 통일주시대. 이 말을 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허위 정보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누가 작성을 했는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 작성 주체가 이렇다면 SBS 같은 어느 정도 공인된, 검증된 언론사라면은 훨씬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근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면은 좀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 1위에 오른 만큼 디지털 강국에 해당하는 국가인데요. 달라진 뉴스 환경 속에서 강조되는 게 바로 나에게 꼭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골라내는 능력, 뉴스 리터러시입니다. 뉴스 리터러시란 뉴스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허위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책임 있게 뉴스를 활용하면서 소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리터러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듣는데. 리터러치? 리터러치? 리터러치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뉴스를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세상. 더 이상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리터러시가 이제 페이크 뉴스를 선별해내는 능력을 주는 거죠? 읽고 이해하고 판단.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 선생님, 저는 이게 진짜일 것 같아요. 팩트일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거... 만든 의도를 생각하면서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의를 통해 뉴스 리터러시 능력을 기르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SNS를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 중에 바른 정보도 있지만 바르지 않은 정보도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선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교육을 통해서 갖춰야 하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뉴스에 관심 없었는데 이 수업 듣고 살짝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뭔가를 꼼꼼히 보고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구별을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유, 똑똑하네. 이번에 좀 다른 뉴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도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도 역시 저작에 대한 노력이 배어있기 때문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이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뉴스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만큼 이 정보를 잘못 사용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신문 기사나 방송 기자의 보도, 뉴스의 이미지, 방송 뉴스의 음악과 영상은 모두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뉴스 저작권에 해당합니다. 네. 그럼 뉴스에 저작권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뉴스 역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음악, 미술, 영화와 같이 당연히 저작권이 인정되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출처를 밝히고 사내 게시판에 뉴스를 올렸다면 어떨까요?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했다면 무단 전제, 불법 이용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출처 없이 일기예보를 올린 경우는 어떨까요? 일기예보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뉴스 저작물 활용의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 단순 링크만을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필요에 따라 뉴스 기사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편집해야 되는 경우 우선 저작권법상의 규정을 검토하셔서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공정한 이용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 또는 뉴스기사의 저작권자와 협의를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면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이 뉴스의 가치는 이용자들이 뉴스를 읽고 정보를 얻을 때 또 그 내용에 공감할 때 발휘되는 건데요. 뉴스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드린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뉴스를 분별해내고 또 저작물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아까 네. 그 오바마 영상 있잖아요. 네. 그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AI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만든 영상인데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솔직히 실제로 보면 좀 구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말요? 장담할 네. 수 있어요? 네. 아, 뭐 또 준비하셨군요. 준비하셨어요.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야, 그냥 올 수는 없죠. 아, 장담하셨으니까 네. 그럼 한번 제가 퀴즈 형식으로 좀 맞춰 보실 수 있도록 해볼까요?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영상을 4분할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4분할. 네. 아, 일부러 또 작은 화면으로 보여주시네. To help families refinance their homes, to invest in things like high-tech manufacturing, clean energy, and the infrastructure that creates good new jobs. Not to mention the job training that helps folks earn new skills to fill those jobs. 너무 많이 보여주신다. 지금 4분할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좀 봤어요. 네. 어느 중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1, 네. 2, 3, 4로 봤어요. 오른쪽 아래. 가짜가. 오른쪽 아래. 가짜가. 네. 그리고 화면으로 4번을 지목하셨고. 4번. 아, 네. 저는 그 오른쪽에 있는 거 두 번째. 그러니까 상단 오른쪽 상단 오른쪽에 있는 것만 진짜고 나머지 다 가짜예요. 저는 전부 다 가짜. 전부 다 가짜다? 1, 2, 3, 4 다요? 다. 사실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 음성은 똑같은 걸 저희가 썼어요. 네, 근데 영상만 네. 좀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해서 달리 했는데 정답은 예민하긴 하죠. 진짜 예민한데 네. 2% 부족하긴 하네요. 그래요? 아니에요?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네 개 다 가짜입니다. 내가 말했어! 내가 말했어! 진심 아니, 놀랐어. 정식이 진심 놀랐어. 대단하다. 다 가짜였다고요? 다 가짜입니다. 그럼 난 영락 없이 속은 거네요, 그럼? 속은 거죠. 그러니까 야, 얼마나 이게 무서운 가짜가, 일이에요. 가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개 다 전부 다 가짜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렇다. 비슷하다, 그럼. 근데 점점 이 AI와 그 디지털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정교함이
아주 세밀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 얼굴을 그대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일 났어요. 진짜. 이제 사실 해야 돼. 막 움직이면서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AI가 못하는 걸 이제 막 이런 거 하고 막. 지금 AI가 할 수 없는 걸 해야 되잖아요. 사람 모두 똑같아. 아우 사람 모두 똑같아. 정말 매년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네요. 무엇보다도 그런 허위 정보, 이제 가짜 뉴스를 선별해낼 수 있는 뉴스 리터러시 능력을 좀 기르는 게 되지 않을까.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네. 오늘 뭐 마무리는 우리 넷이서 이렇게 AI가 못하는 좀 다양한 못하는 표정으로. 그래요. 네, 이렇게 좀 약간 활기차게, 각자 좀 자신 있는 표정으로. 저는 좀 아까 했었던 그 끼를 좀 부려볼게요. 그래요, AI는 그래요.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정보 브런치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하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딱 AI 같아. 다 따라할 것 같아. 이거 AI가.